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의 한 끼는 어묵볼 볶음이에요.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갈 거예요. 자, 따라오세요. 뜨거운 물 부어주세요. 물에 데치셔도 좋습니다. 기름기도 제거되고 말랑해져요. 아래쪽에 보시면 기름기가 둥둥 떠 있습니다. 양파 반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단맛과 풍미를 올려주고 식감을 살려줍니다. 대파, 반대 송송 썰어주세요. 매운맛을 책임져줄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2개도 송송 썰어주세요. 매콤달콤 부드러운 어묵 볼 볶음. 오늘 저녁 어떠세요? 오늘도 고생하셨어요.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행운을 드릴 거예요. 그럼 빠이!